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당일인 어젯밤 속전속결로 13명의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야당은 오늘 이진숙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올려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어젯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에 나오는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임명되자마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의결한 이유를 묻자 짧게 답했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는 함께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과 단 둘 뿐인 2인 체제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 6명과 KBS 이사 7명을 포함해 총 13명의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MBC 박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합니다. 이들 이사진의 임기는 총 3년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올려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수사받고 처벌되어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이른바 이진숙 탄핵안을 접수하고 이르면 내일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버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역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두 법안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채로 야당이 단독 의결한 만큼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아침의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 앵커와 하루를 시작하세요.